오늘은 여러분께 여자들끼리 운영되는 사회가 얼마나 불지옥인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간호학과는 여초과 중에 여초과로 불리는 학과이고 보통의 남성들은 간호학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곤 합니다. 오늘은 여자들끼리 있으면 왜 지옥인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보배드림의 간호학과 무자비한 똥군기 문화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지방대에 다니는데 뜬금없이 청소하라 하고 학생회 학생들이 청소 불참했다고 교수에게 명단 넘겨 불이익 준다 협박하네요. 총학생회 참석하라 불참 없음 안 오는 인간들 올 때까지 시작 안 하고 기다린다. 학회장이 청소 빠진 학생들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 싸잡아서 벌레라 비하 발언 사회성 결여된 애들이다 비하 발언했다. 라고 말하면서 카톡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간호학과 전학년이 참여해서 가구 재배치를 해야 하고 개인 사유 불참 없습니다. 간호학과가 다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만학 복학 편입 예외 없습니다. 라는 카톡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총회 참석 못해서 톡 드립니다. 애 있는 애 엄마라 그 시간에 하원하는 애 데리러 가야 해요. 라고 자신의 사정을 말하게 되죠. 그러자 간호학과 학회장은 다른 가족을 통해서 하원을 하던지 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때까지 모든 학생들 기다리거다. 불참한다 통보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구했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개똥군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학회장님 제가 월요일 총회 불참하고 싶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참석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누구는 한가해서 총회를 열고 누구는 한가해서 총회 참석하냐 위대한 간호학과 일이니까 하는 거고 참석하는 거다. 사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해도 모자란데 사유도 없이 통보하는 건 기본적 예의가 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여자들 특유의 기싸움 멘트를 날립니다. 글쓴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무례하시네요. 최소한 학과 일조차 하지 않을 거면 자퇴하시고 앞으로 학과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라고 말하며 대놓고 왕따를 시키겠다는 말도 하는 우리 위대한 간호학과생들. 이 글쓴이가 학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물어봤을 때도 학회비 사용 내역 공개할 예정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위대한 간호학과 학생회. 여러분은 학회장이 직접 왕따를 시키겠다 말하는 학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보여드린 이 간호학과의 내용은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기사까지 나서 난리가 난 내용입니다. 위 사건은 경주대 간호학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학회장 한국여자는 사건이 커지자 사과를 하겠다 허버허버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간호학과를 졸업한 여자라면 다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걸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만학도라고 스물 중반 후반에 온 여자들을 배척하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놓기 때문이죠. 20대 극후반에 만학도 간호학과 왔는데 원래 이렇게 성적 견제가 심하냐. 게시물에 취준대 되면 예민해져서 아예 막 싸우기 시작하고 졸업한 지 10년 차인데 아직 생생해. 라는 식으로 FM을 하는 여자들도 간호학과에서는 공공연하게 같은 여성을 향한 차별과 왕따가 있음을 말합니다. 아예 여성시대 내부에서도 파벌이 반반으로 나뉘는데 익명이니까 까놓고 말하는데 나이 먹고 간호학과 안 오면 좋겠다 진심. 만학도 간호학과는 양심 뒤진 거나 다를 바가 없다. 라면서 나이 먹고 간호학과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한국간호학과 여대생들. 간호학과 오고 싶은 만학도 여시들 절대 오지마 간호사 절대 하지마 정병 파라다이스야. 취업하면 같은 여자들에게 태움당해서 정병 걸리고 학교에서 이미 정병네이스 시작임. 만학도 성적 견제 진짜 심하고 공부 못하면 무시하고 여자들끼리 지옥이야. 라고 말하는 저 만학도 간호사의 절규가 보이시나요? 간호학과를 나오고 간호사를 해보면 무조건 겪는 일이 바로 저 만학도 왕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 옆에 있는 여성들은 자신은 만학도에게 잘해주고 견제하고 질투하지 않았다고 말하겠지만 뭐 진실은 그 여자만 알고 있겠죠. 오늘 저는 여자들만 있는 공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임상 PTSD 고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저 견은 진리다.